자, 오늘은 바디 보수 슈그 작업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왔던 크라톤 머드가드를 장착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바디 보강은 그냥 슈그를 조금 에나멜 신나하고 섞어가지고 바디 안쪽에다가 몇 번을 거쳐서 좀 두껍게 발라줄 예정입니다. 901 안에 들어있는 이 청소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죠. 종이컵을 이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단계. 안쪽에 슈그를 골고루 펴서 잘 발라줬고요. 이제 그대로 말리면 되겠습니다. 자, GD레이싱 901 필라테스 버전 3.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언박싱에 이어서 크란톤의 그 머드가드를 장착을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피니언 기어를 변경을 해서 기어비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스피드형으로 변경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 1:8 크라톤의 그 머드가드죠. 사이드 머드가드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순정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샤시에 메인 샤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스로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드가드 밑쪽에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하부 샤시와 걸리는 부분이 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딱 밀어 넣으면은 그냥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일단 타이어부터 제거를 하고요. 사이드 머드가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샤시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디는요 슈그로 안쪽에 코팅을 해줬습니다. 한 세네 번 바른 것 같아요. 예,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뭐 두툼하게 바른다고 발랐는데, 네, 아무튼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건 뭐 한 지금 말려놓은 지 한 이틀 이상 된 것 같은데도 냄새가 아직도 나네요. 아무튼 바디 부강은 슈그로 잘 부강을 했고요. 자, 배터리는 3셀 두 개를 합쳐서 6셀, 총 6셀로 주행을 할 것이고요. 배터리를 이번에 새 걸로 3셀 배터리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요. 6200mAh 50C짜리 3셀 배터리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6셀, 총 6셀로 주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머드가드를 장착을 하기 위해 이 구멍을 샤시에다 뚫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기자재를 전부 탈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머드가드 장착할 그 피스 홀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드릴을 이용해서 피스가 조여질 부분에 마킹을 해놨고요. 드릴을 이용해서 이 크라톤의 머드가드 피스 구멍에 맞게 차체 구멍을 다 뚫어줬습니다. 깔끔하게 뚫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시머리 피스가 조여질 수 있도록 머리 쪽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머드가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라톤용 그 사이드 머드가드를 순정처럼
장착을 했습니다. 순정 같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 센터 디프 오일을 교체를 하고요. 피니온을 좀 더 고속용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재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9021 센터 디프입니다. 자, 분해를 해가지고 안쪽에 오일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보인다. 네, 센터 디프를 분해를 했고요. 안쪽에 역시 그리스는 아니지만 점도가 좀 높은, 꽉 채워지지 않은 그런 오일로 안에 들어있네요. 오일을 굳이 그 가득 채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안쪽에서 압력이 생겨가지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로 돌려가지고 안쪽까지 잘 스며들게 해주고요. 거의 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윤리를 밥 먹듯이 할 것 같습니다. 6셀에다가 센터 디프 뭐 12번만 집어넣었으니까요. 예, 어느 정도 스며드는 것 같아요. 조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크라톤용 머드가드 하고요, 센터 디포일 12,000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재를 올리고요, 배터리 커넥터도 XT60으로 교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이 13T 피니언인데요, 가장 큰 게 17T네요. 17T, 17, 16, 15, 14. 순정 13. 저는 6셀이니까요, 기어비를 15T 정도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커넥터까지 XT60으로 다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연결 단자가 이제 두 개인데요. 6셀일 경우에는, 6셀이나 4셀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이렇게 서미처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단일 배터리, 뭐 단일 6셀, 4셀, 3셀일 경우에 이렇게 단일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2매 연결 단자를 만들어서 연결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셀, 4셀, 3셀, 4셀, 6셀까지 네, 전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전부 했고요. 모양도 머드가드 하나만 장착을 했는데도 이렇게 좀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되게 고급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또한 모터의 피니언도 디포일 12,000방을 교체를 하면서 같이 15T로 교체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순정이 13T입니다. 근데 13T에서 15T로 예, 고성능 피니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GD레이싱 9021 피라티스 1대 빨트럭이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다 됐고요. 6셀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가져오면서 첫 번째부터 튜닝한 것이 유니버셜 강화 드라이브 샤프트 4개 모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를 35kg 예, 방수 서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바디도 안쪽에다가 슈그를 두껍게 발라서 바디 부강을 해 주었고요. 자, 바디까지 이렇게 해서 GD레이싱 1대8 트럭이 901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습니다.